반갑습니다. 아싸 국사 22년 고전 국사 꼭 나오는 문제.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슬프네요. 아니, 여러분들 속 시원하시겠죠? 자, 이번에 현대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2회차 그러니까 현대 문제 2회차에서 뭐 이승만을 잡아라 그리고 사실 같이 통일도 잡아봤었습니다. 그거에 집중해서 한번 오늘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 문제 그랬는데 뭐 통일은 없단 말이죠, 제목에. 그러면 살짝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네, 통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뭐, 이 선생님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좀 왔다 갔다 하지 처음이라서 좀 이런 컨셉으로 한 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던 거고요. 네, 다 보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습. 네, 가장 중요하죠. 18번, 이거 보세요. 문제가 있죠. 18번 문제를 이렇게 마침표를 잡아라.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하려고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저녁에 이걸 다 또 뒤집었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뒤집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950년대 양극체제죠. 총대로 싸웠다는 거죠. 세계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리고 1960년대는, 네, 제3세계라고 하는 게 나와서 미국, 소련 뿐만 아니라 제3세계가 또 하나의, 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1970년 이때가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그런 시기죠. 여기 냉전이었었잖아요. 냉전은 예전에 총으로 쏘는 거 말고 이제 문총으로 쏘는 그걸 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념 대결이라고 하죠. 공산주의랑 뭐 그다음에 자유주의랑 싸우는 거를. 공산주의는 소련이고 자유주의는 미국이고 거기 라인에 선 사람들, 선 나라들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럼 이 시기에 이제 박정희가, 네, 통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모태우에 가면, 네, 굉장히 훈훈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탈냉전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자, 마무리니까 한번 쭉 봅시다. 네 개로 묶음을 나눴었어요. 좀 쉬울 겁니다. 여러분 뭐 익숙한 단어들이니까. 미군정,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미군정 시기가 이제 48년까지 여기 기네요. 예. 총선, 우리나라 사람 대통령을 우리나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총선, 헌법 만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었었죠. 쭉 보시고 이승만 전기 중간에 6.25를 자르고 거기 기준이고 후기 그다음 후기에는 4.19 민주혁명이 있었죠. 이거를 살펴본 거죠. 이거 그다음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네요. 세 번째 마디 네, 박정희 20년이죠. 네, 5.6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요. 여기도 이제 7.4 공동선언 여기를 기준으로 앞뒤가 확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이거 왜 요즘에 안 다루는 모르겠어요. 다음 네 번째 마디 이제 5.5공화국이죠. 그래서 여기 전두환도 있고 그다음 좀 늦게 되었어요. 네. 노태우 여기 있고 김대중 대통령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거 그것만 오늘 좀 다루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통일은 이미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자, 갑시다. 이승만을 잡아라. 여기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이제 포인트였었는데 전기하고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나눠지는 네, 여기 이제 6.25 전쟁이 있는 거죠. 자꾸 색깔이 빨개지죠. 네, 자꾸 권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쪽, 후기로 가면 이제 독재.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막 이제 헌법 고치면서, 네, 4.4.5.1이니, 뭐, 발체개헌이니,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네, 여기.
4.19 민주혁명에 의해서 네, 옷을 벗게 됩니다. 자, 대통령의 업적, 뭐 그렇죠? 왕의 업적처럼 이게 지금 현대 문제는 대통령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대통령 순서에 여섰죠? 두 장의 허벅전문, 두 장의 김문, 이거 있습니다. 자, 쭉쭉 나갑니다. 뭐 지금 그냥 이렇게 자, 그리고 이승만의 일이 찾았었죠? 여기 이,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5월달, 6월달, 1월달, 그 다음에 1월달. 그니까 3월달, 4월달은 하나고, 5월달 두 개, 6월달 세 개. 그 3, 3, 5, 5, 1, 6, 6. 이런 느낌을 잡으셔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도 오래 했으니까 하나 더 주고요. 이승만 오래 했으니까 하나 더 줬던 거죠.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올해 했던, 지금, 전관, 랭킹 3위였잖아요. 그래서 12, 12. 얘는 12, 11이 두 번씩이나 걸어서,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있다. 이렇게, 묶어가시면, 네, 여러 가지로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 숨차게 오다 보니까 이걸 빨리 해드리고, 제가 또 다른 것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뭐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원래 현대 수업을 시작하면 내가 앞으로는 연휴를 하고 시작하겠노라라고 지난번에 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걸 놓치고 갔었습니다. 자, 지났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요거 짠해집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국민이시잖아요.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를 정리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민주공항으로 가는 뭐 아직 갈 길이 멀었고 가고는 도중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통일을 하나요. 통일. 자, 통일을 먹고 생각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군대도 소원은 통일, 이전선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오늘 노래 많이 합니다. 자, 대통령의 업적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세 문제도 나왔고, 세 문제가 이거죠. 카이로 회담. 쭉, 오늘 쑥, 한번 훑어볼 겁니다. 네. 카이로, 어떻게 읽었었죠? 카이로, 그 다음에 모스크바, 그 다음, 예. 로얄 스포츠 모스크바 미소, 읽었었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이거 우리 봤었습니다. 두 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로, 얄, 포츠, 모스크바, 미소, 이거 다 남기고 계시겠죠? 순서대로. 그래서 카이로 회담은 네, 최초로 동일을 약속한 회담입니다. 그다음 얄타 회담은 좀 얇게도 네, 3파선 기준으로 남쪽은 민정, 북쪽은 소련 민정 하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했던 거고요. 포츠담 회담은 일본은 무조건 한 거고, 이거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때 아마 신탁통치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도 좀 살짝 기억이 얽힌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찾았고요. 어찌됐든 네, 모스크바 3상회, 이거 3위 포인트죠. 그래서 몇 가지를 하냐면 세 가지를 합니다. 자, 임시정부 만들자. 그 다음 미소 공동위원회 만들자. 미소 우리 였죠. 그 다음에 신탁통치하자. 기억하시는 겁니다. 세 나라의 3상의 상,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건데, 지난번에 제가 세 나라의 뭐 대통령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짝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이로에 대한 문제 나왔던 거 보죠. 로얄 할 때 그거죠. 다음 소리 해당하는 것은 19년 뒤의 문제입니다. 오, 어디로 가야 되죠? 이렇게 이쪽으로. 응? 맞네. 아. 자, 1948년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 이 뭐, 제2차 세계대전 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여기서 처음으로가 포인트죠. 한국의 독립 문제가 거론되었다. 뭡니까? 카이로.
쭉 갑니다. 23번. 다음 내용을 선언하여 한국의 독립의 최초로, 여기 최초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최초로 결의한 국제회의는. 자, 여기 적당한 시기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그냥 카이로 이렇게 합니다. 자, 4번. 모스크바 삼성이, 로얄 스포츠 모스크바, 이거 온 거죠.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년 7회 문제, 45년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다. 이 결과 한반도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첫 번째 임시정부, 네, 수립하고 이를 지원한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설치하며 최고 운영과 민영중소의 신탁통치, 여기 세 번째죠. 를 실시한다는 결의한. 지금 3자를 철신되는 거죠. 이렇게. 답은 모스크바 삼성이. 자, 25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국제회담은 12년 문제인데 계속 가지고 되니네요. 네. 자, 이거는 임시정부 있죠. 임시민주정부,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 신탁통치, 카이로, 아니 카이로는 이거 모스크바 삼성이 있죠. 3, 3번이죠, 3. 제가 이렇습니다. 자,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모스크바 삼성회담,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 요거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보겠습니다. 18년 1회 문제. 가야대가 여행을 오는 것은 지금 1번이 광복이 됐어요. 48년 8월 15일에.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훅 지금 미소공동위원회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 모스크바 삼성회 이것까지도 다 지금 없고, 카이로 회의, 예, 그것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일관돼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 미소 결렬해요. 싸우고, 해야 된다. 모르겠어. 미국이 이제 유엔에 이관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관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죠. 남한만의 통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 그다음 북한만의 단독 정부 그렇게 한다고? 아니지, 우리 통일 정부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선생님이 김일성도 만나러 가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는 4.3, 네, 우리 통일 정부를 원한다. 뭐 그런 것도 이제 4.3 사건도 막 생기고 그러죠. 4.3 사건 이제 명예 회복을 하셨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항상 뭐예요? 헌법이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언제요? 5.20하고 요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제헌국회, 국회가 구성됐다라고 하는 건 이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거죠. 총선은 대선 아시죠?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대선은 네, 대통령을 뽑는 거죠. 가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 수입 국내에 선포한 날은 언제입니까? 48년 8월 15일. 자, 정부 과정. 작년, 박정희 이승만, 이거 뭐죠? 두 장의, 허박전, 이거 찾으면 돼. 두 장,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장. 이거요? 허박, 박. 예. 그러면, 디귿, 기업, 미음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좀, 이건 시험에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상식 넓히기 위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좌파, 우파, 중등, 중격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989년에 프랑스의 이제 이거 언제죠? 이거 18세기죠. 12혁명, 여러분 고졸 사회에서 배우시잖아요. 프랑스 혁명, 네. 거기에 이제 소집해서 국회의원에서 이제 모이는데 의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는 왕당파. 왼쪽에는 누구죠? 네, 반대파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왕당파는 왼쪽파고 반대파는 네, 약간 급진파. 급진파 기억나세요? 네, 개화기에서 있었잖아요. 김옥균 급진파 되세요? 왼쪽파 네, 고정하고 민비 개화를 하는데 개화도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죠. 반대 누구죠? 개화 안 돼. 네, 흥성대 의원이죠. 하여튼,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온건파고, 왼쪽에 있으면, 급진파고, 이런 게 이제 시작됐다 그래요. 그렇게 말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거 이제, 이게 더 중요하죠. 민주정 시대, 혹은, 그 50년대, 그 48년에서 50년,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계속 있는 거죠. 좌파는 박헌영이라고 아주, 엄청난 사회주의, 예.
있었고요. 그 다음 중도 우파 김기식, 중도 좌파 여문영, 그 다음에 우파에는 김구 선생님, 그리고 이승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가 갖고 왔는데 여문이 지금 선택지에 좀 나와 있어요. 지난번 요거 다뤄드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조선건국연맹이라고 47년에 네, 조직합니다. 요거 1번 이제 거의 넘어갈 그런 상황이니까, 네, 1번에도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영웅을 찾아가지고, 혹은 영웅이 찾아가서, 네, 조선건국, 미리 준비하는 거죠. 남북협상, 아까 말씀드렸죠? 네. 통일정부 만들어야지, 어떻게, 따로따로야.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이제 힘썼던 분들이,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 이분인데, 김규식 이분은 여기 지금, 네, 중도 우파입니다. 중간에 있는데 약간 우파 성향으로 가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데 약간 좌파 성향으로 가 있는 사람. 네. 자, 미군정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못 드렸잖아요. 미군정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고, 오로지는 미군 애들이 관심 있었던 건, 지금 남한이 빨간색으로 되는 거,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금 어느 시대, 50년대잖아요. 이게 지금 양극화 시대란 말이에요. 냉전.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자유주의야, 미국. 내 줄을 쓸래? 아니면, 소련 줄을 쓸래? 이거잖아요. 미국은 어떤 데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친일파가 아니다 관심 없어요. 얘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거에 관심 있죠. 그 친일파 애들이, 그 일제시대 때 경찰 했고, 뭐 공무원 했고, 그런 애들이 그대로 그냥 남아가지고, 떳떳하게 경찰서 지키고 있고, 떳떳하게 동사무소 지키고 있는 그런 판국이 되어버린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되게 슬픈 일이에요. 미국이 미워합니다. 자, 이제 통일이 하나요. 쭉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1공업 이승만을 잡아라. 지난 시간 했죠. 전기가 네, 고르게 출체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보세요. 전기 때 뭐였었죠? 반민족 처벌법. 네, 이거 아주 상식적인 거라 그랬죠. 뭐 신파에게 청산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되지 않았죠. 왜 그랬어요? 이 얘기 못 드렸는데, 자, 이승만이 그렇게 정치적 세력이 그 되게 덕망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정치적 세력이 아주 빈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역시 비슷하고 미국 애들이랑 얘가 친일파든 뭐 반일파든 상관없이 자기 편만 되면 그냥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반민족처벌법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잡혀온 애들이 뭐 몇 명이더라 8명인가 18명인가 그렇고 3명인가 하여튼 아주 극소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친일파 애들하고 이승만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통령이 된 거라죠. 그러니까 자기를 대통령 시킨 애들을 내가 지금 믿는 애들 걔네들밖에 없는데 이런 거죠. 얘네들 살려야 돼.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뭐 조작하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 결국은 이 처벌법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뭐 처리된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깜빵생활을 한 애들도 없고 뭐 혹은 사형을 당하면서 더더군다나 없고 다 잡혀왔다가 다 네, 풀려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가슴 찢어진 일입니까? 그 여러분 그 도덕에서 그거 보셨죠?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야? 정의야. 정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법으로 만들 수 있어. 법에 대해서 우리 그 법으로 우리 가면 이제 법에서 이제 처벌 하잖아요. 네.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런 건데 그거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죠. 인간은 그러니까 지금 그 친일파들 약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최소한 뭐 사과라도 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이승만 걔 때문에 다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현대 지금 대한민국에 친일파들이 뭐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을 하죠. 농지개혁법 이거 네. 네,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직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뭐, 6.25전쟁, 이번에 6.25전쟁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후기에 발체기업 사설이 다 설명드렸고요. 야, 이건 이제 민주 민주가 나오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수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자, 이분들 모셔왔습니다. 자, 아까 이승만이 칠리패드라고 손잡고 뭐 자기 세력을 키워나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성수입니다. 친일파예요. 아, 친일파가 되게 이제 계산이 빠른가 봐요. 그래서, 45년? 그쯤, 한 40년? 뭐, 그때쯤부터 촉을 느끼면은, 얘네들은, 이중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한테 비행기 사주고, 그 다음에, 강복군 있었잖아요. 강복군한테, 하여튼 총 같은 거 사주고, 대주는 거죠. 살길 찾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독립하게 되면, 광복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한국 광복군을 이렇게 도와줬노라. 뭐, 난 원래, 친일파가 아니고, 진짜 민족주의자다. 뭐, 이런, 뭔가 꼼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여튼, 얘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살아있는 게, 뭐, 얘가 뭘 만드냐면, 또, 민주당이라고 만들어요. 정당인 거 아시죠? 자, 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민주당 그러면 되게 진보적이고 또 뭐 진취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친일파 만든 정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되게 이상한 게 많아요. 친일파 정리가 안 되니까 뭐 골치 아픈 게 지금 뒤죽박죽 해가지고 제가 번호 2, 3번, 1번, 3번, 4번 그거 헷갈리면 막 뒤집어지는 것처럼 아유. 자, 하여튼 민주당 이렇게 민주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얘가 이제 또 이승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또 얘가 나중에 뭐가 야당이 되죠. 이승만은 뭘 만들어요? 조금 세력 만들어가지고 자유당을 만드는 거죠. 이승만은 뭐 자기 권력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네, 배신의 아이콘이죠. 자, 그 다음 조광원 이분. 이분은 사회주의 이셨는데 하여튼 이승만하고 손잡고 뭘 하셨냐면 이분 뭐죠? 노무현 장관이죠. 이분이 농지기업 네, 플랜 다 짜고 이제 잘 해가지고 이 6.25 때 북한으로 넘어갈 사람들까지도 다 마음을 잡았던 그런 분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조봉환 이분이 막 커가지고 이승만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도 경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요? 이승만이 국가보안법 그걸 해가지고 네 사용시켜요. 자, 역시 저도 고등학교 등에서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사용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네, 정적을 제거할 수도 있다. 이 사용제를 통해서 주겠단 말이에요. 이승만 제가 이승만 너무 미워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 이승만에 대한 문제 꼭 이번에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꼭 나오는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나옵니다. 자, 22번.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은 16년 이후 문제. 학생과 시민의 주도로 4.1운동,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6.25 전쟁, 봤죠. 새마을운동, 이건 누구 거죠? 이거, 네, 박정희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그 다음, 농기계업법. 또 하나 뭐 있죠? 네, 반문적 행위처벌법. 자, 이제 1번 지나고 2번 나오기입니다. 이공항은 아주 특색이 있죠. 이거 이제 안 다뤄준 문제예요. 미술층 기획에 해당되는 정부 형태는 정부 형태가 아니,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민주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봤을 때 이게 독재냐 민주냐 이렇게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공산주의는 저도 지금 헷갈렸잖아요. 이게 뭐 하여튼 학교 처음 들어가서부터 지금 뭐 네, 고등학교 대학교 뭐 하여튼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무식 중에 그렇게 말하고 진짜 신경 써가지고 얘기해야지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상대명으로 이승만 나왔네요. 자, 자유당 만들었다 그랬죠. 자유당은 여당이고 이제 야당은 이제 민주당인 거죠. 민주당이 누가 있어요? 김성수 친일파. 김성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더 있는데 제가 이 얘기 다 뭐 그렇게 뭐
예, 얘기할 수는 없어서. 예, 정권 붕괴고 새 헌법에 따라 헌법 고친 거죠, 지금. 헌법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아, 요건 이제 이승만 죽고 나서, 아, 이승만이 내려오고 나서 이제 되는 일이니까, 네. 당연히 그럴듯하네요. 뭐가 뭡니까? 내각 책임제예요. 이 내각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골때려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수학에서 나오는 뭐 예각, 뭐 그런 거야, 뭐야, 하여튼 알 수가 없네, 뭐 이런 건데, 요거를 정부를 읽으시면 조금 쉬워져요. 자, 정부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우리? 행정부. 행정부, 여기 누가 있죠? 대통령이 있죠. 우리 그냥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 이렇게 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정당,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어찌됐든 답은 내각 책임제예요. 살짝 공부할게요, 이거. 지금, 내각 책임제랑, 그 다음에 대통령제랑 뭐가 다른지 딱 확실하게 얘기하면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골 때리는 문제였죠. 지금, 대통령제는, 보세요. 선거가 두 번 있어요. 어떻게 됐죠?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가져온 게 아니라 잘못 가져왔네요. 네. 아, 지금 이 그림을 무시하시고, 설명드릴게요. 의원 내각제는 선거를 두 번 해요. 잘못했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제 친구가 충분. 의원 내각제는 선거를 국민들이 한 번만 해요. 국회의원만 딱 뽑는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대통령 되면 선거를 두 번 해요. 국회의원 한 번 뽑고, 그 다음에 대통령 한 번 뽑고. 이 차이를 가지고 딱 구별하시면 돼요. 다만, 요 지금 단어 때문에 말씀드렸죠.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신 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일반적인 단어를 내놓지도 않고, 이거 어쩌다 훅 한번 나오는 문제인데, 거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의원 내각제 이걸 안 쓰고 내각 책임제라는 말을 썼어요. 미운 분이에요. 선택 2번, 입헌군주. 여기 뭐가 있죠? 헌법이 있죠. 헌법을 세웠어요. 설립했어요. 그 군주. 군주는 다른 말로 왕이죠. 왕이 있어. 왕도 있고 헌법도 있고.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 독재일까요? 여기 민주주의 정치 체제 중에 하나예요. 되셨어요? 지금 이게 영국 같은 데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되셨죠? 선택 3번, 대통령 되는, 의원 내각자랑 반대가 될 만한 그런 정치 체계고요. 선택 4번, 국무령 체제는 이거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체제입니다. 그때 뭐 대통령 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냥 4명이서 같이 한꺼번에 하자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굉장히 임시정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뭐 그 국무령 제도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주석 제도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하여튼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는 진짜 무시하셔야 됩니다. 괜히 나오면 어떡하죠? 지금 저랑 뭐 10장부터 21명까지 쭉 훑어보셨잖아요. 이상한 문제 나온 거야? 나오나요? 예, 한두 번 나왔죠. 그런 거 제가 무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박정희 잡자, 잡아라. 이거 사실은 이제 부제도 한번 박정희를 잡아라. 이승만도 잡았으니까 박정희를 잡아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흔적이죠. 다 지우지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완벽을 추구한다고 뭐 속으로 말로 막 그러는데, 네, 이렇게 흠이 많아요. 자, 2절 박정희 정권. 이제 몇 공화국이죠? 제3공화국이에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볼게요. 아까 이걸 보셨죠? 50년대는 양극체제, 60년대는 다극체제, 70년대는 냉전 완화, 80년대는 친냉전, 90년대는 달냉전. 따뜻해. 지금 70년대니까 박정희는 여기 있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소련이, 미국이, 야, 저 별종이도 어떡하면 좋지? 뭐 이런 거죠. 야, 니네 빨리 좀 화해하고, 지금, 이제 양극체제가 아니라, 이 냉전 완화 시대란 말이야. 이 시대착오적인 녀석들아. 그래서 얘네들이 쇼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딱 맞아 떨어지죠. 쇼. 그래서 통일을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들, 김일성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독재를 그냥 탄탄하게 거의 실정의 문제가 되죠. 탄핵
박근혜 탄핵 보셨죠? 그게 그 아주 민주 국가에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거 예. 네. 그 유신헌법 만들었는데 거기서 탄핵 금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막 자기가 3분의 1 막 추천하고 뭐 긴급명령인가? 하여튼 뭐 그거 사법부 다 무시하고 법 무시하고 막 네 그렇게 네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김일성이나 뭐 박정희나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박정희 걸 좀 더 정리해볼게요. 박정희도 어떻게 하냐면, 지금, 7.4 남북 공동성명, 요거, 뭐 있었죠? 네, 통일을 위한 노력이었었죠. 남북, 요런 말이 나오면 통일이죠. 요걸 기준으로 앞뒤가 확 바뀝니다. 앞에는 그래도 뭐, 국민들이 인기를 좀 얻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네, 이거,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계획 실행하고, 베트남 파병도 하고, 그 다음에 한일회담, 한일협정도 하고, 지금 이제 일정이 지났으니까, 계획이라는 건 이제 감정 같은 것들 풀고, 그 다음에 뭐, 악수는 신앙이 심해서 이런 거죠. 그 반대 시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관, 외국에 돈을 빌려오는 거죠. 주로 일본한테 돈을 빕니다. 그 다음에 생활 운동도 하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도, 네, 이 전기 때, 완성합니다. 요 인기를 얻어서 뭐 또 자기 그 직권을 또 좀 장기 직권으로 갈 수 있는 발판도 될 수 있었고요. 자, 이제, 기준이 되는, 요, 74, 네, 7274, 네, 요거죠. 남북공동성명이 있어집니다. 요건 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원칙을 뭐 기반으로 한다는데 요거까지 모르셔도 그냥 대충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 여기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에 박정희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다가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박정희를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자, 그리고 뭐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국회의원들 뭐 자기가 추천하고 뭐 선거를 하는데 뭐 장충체육관인가 체육관이 뭐라 가지고 거기 뭐 민들이가 들어가 있어요. 3,000명이나 들어가려나 5,000명에서 걔네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네, 찬반으로 선거를 해요. 뭐예요? 입법자가 자기 혼자예요.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아주 쇼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10월 유신 헌법이라고 여러분 화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니까 익혀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죠. 국회 해상권. 국회 해상권은 아까 보신 의원 내각제. 내각책임제. 거기서는 있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 탄핵금지. 뭐, 긴급조치명령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일부러 좀 가져왔는데, 요분. 이분이, 분신을 하십니다. 분신 자살을 하세요. 22살인가? 23살인가? 그때. 평화시장이라고 이제 서울에 가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재봉틀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공장 다니는 여자 아이들을 본 거죠.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걸 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니구나.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 이렇게 분신. 자기가 직접 자기 몸에 신나 뿌려가지고. 죽으셨다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분의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아는 게 많았다면, 쟤네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공장 다니는 여자아이들. 그게 참 안타깝고 아쉽다. 저, 이 얘기를, 제가 김준호 선생님, 그 후자 선생님 되게 열심히 쫓아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강의하시는, 이 부분을 강의하시면서, 아유, 눈물을 떨어뜨리고 막, 예. 그러시는데, 참, 짠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사를 가르치는 놈인데, 나는 뭐, 배웠다는 놈이, 나름 배웠다는 놈이, 전태일 그 열사보다, 네, 그분을 쫓아갈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래도 그분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정신들을 조금 내 삶 속에서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후기가 아주 과감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진짜 더 과감이에요. 여기죠? 쳤는데 여기 안 나와요. 주로 쳤는데 나오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네 경제개발 뭐 저쪽 이런 거 아마도 그 출제자들이 박정희를 신봉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뭐 박정희는 누가 비워요. 이렇게 뒤에서 또 보호하는 세력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오만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승만은 막 계속 살고 막 다섯 번 여섯 번씩 쪼잖아요. 네. 그 사람 되게 잘못된 사람이야 이런데 박정희는 뭐 네. 여기 딱하니 뭐도 있어요. 민주항쟁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 안 나오고 박정희 이쪽 얘기는 그냥 선택지에 살짝 보이는 수준이에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살짝 이것저것 좀 그래서 찾아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풍화 민주항쟁. 네, 이 부산과 마산 이분들, 명예회복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민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항쟁 이거 결국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네 우리가 출제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네. 자 시대의 중요한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보기의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은 이게 12년 이해 문제인데 나름 괜찮아서 가져왔습니다. 시효의 유신 누구죠? 박정희죠. 4.11 혁명 이거 이승만이죠. 5.18 문제와 이거 전두환이죠. 중앙 문제 괜찮죠. 이승만부터 가면 되니까 네 답은 3번이 되겠네. 박정희 전개 사건 60년부터 72년이죠. 25번 이것도 13번 문제 갖고 왔어요. 다음 정책을 실시하는 정부는 베트남 파병 이게 64년인가 그래요. 그 다음 한일 국교정상화 여기 65년인가 그렇고요. 외교차가 65년 경제개발 이건 62년인가 그래요. 다 박정희죠. 박정희가 이번에 나올 확률이 조금 7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꼭 여기세요. 아주 부정적으로 나올 거는 아직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부마 민주항쟁이 나오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지금 전기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지금 나왔었네요. 22년 이해에는 저런 얘기들이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 그거네. 그냥 7274 그거네. 자 25번 다음 통일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 19년 이래 문제네요. 냉전체제 설명드렸죠? 이거 언제죠? 완화됐어요 여기.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가지고 70년대 바로 박정희가 집권하던 그 시기죠. 완화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된 후 1972년 이거는 아시면 되죠. 문제풀이 할 때는 이거 7.4 공동성명, 남북 공동성명이죠. 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것까지도 좀 익혀두세요. 이게 원칙이다. 답은 뭐 네 7.4 이거죠. 동북공정도 말씀드렸고 에치슨 선언도 말씀드렸어요. 예전 영상 보시면 지금 달러 현대권은 3개니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13년 이해 문제 여기 7이 나왔네요. 7이니까 네, 74를 찾으시면 되죠. 그 답은 1번입니다. 서울과 평양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이거 자평민 앞장났다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통일 원칙을 내세요. 인구통일법령의 기본 원칙이 됐습니다. 인구통일법령이 뭐가 있죠? 기본협의서 제대로 다 써야죠.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남북
대통령은 뭐 남북 그 정상회담 이게 더 뭐 머릿속에 딱 있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아 여기네. 공동선언이라고도 하네요. 선언이 맞는 건지. 예, 13년 표현이라서 지금 최근의 표현이 어떤지 그게 더 정확하거든요. 네, 비핵화. 아 지금 선택 3번. 한반도 비핵화. 이거 뭐죠? 훈훈할 때.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합의서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화해와 불가침. 서로 불가해. 침략하는 게 불가해. 네, 이거 여기 합의서라는 단서도 주네요. 기본 합의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박정희의 후기. 문제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영문제입니다. 박정희는 아주, 네. 치유법권 아시죠? 치유법권. 한국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의 문을 열죠. 거기에 불평등조합, 최초의 근대조합,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불평등하다는 거에 치유법권이 있었죠. 박정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들만 가지고 좀 정리해보면, 3.1절 생각나시죠? 3.1 구국선언, 뭐, 여러분들이, 함석헌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명동성당에서, 야, 이제 이, 박정희 위험해. 박정희 좀 내려와. 너 좀 살살 해라.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 YH 무역사건, 지난번 선택지에서 보셨죠? 박정희 시대에 가발제조업자인 YH 무역에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농성했던 그런 거죠. 그 다음, 분화민주항쟁. 이거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난 거죠. 그 이름도 유명한 네 민주 항쟁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아니고 민주화 운동이었어라고 하는 걸 은근히만 얘기하지 문제로 내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거 아니 후기니까 70년대에 네 그 전태일 열사. 박정희 정부 전환 문제. 요거 좀 연습을 해볼게요. 22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정부 시기에는, 아, 지금 이게, 여기 21년이 8월에 나왔죠. 충분히 다시 또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신헌법? 이거 언제죠? 7274 할 때 72. 그 다음, 한일협정? 이거 전기. 그 다음, 새마을운동? 전기. 경제개발? 전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좀, 네, 7774 보고 가지고 앞뒤 좀 구분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 베트남 파병이 시험에 나왔던 거군요. 네. 이것도 전기입니다. 전기는 아무튼 그래도 좀 상식적인 그런 선. 이승만 빼박이죠. 선철폐, 요거, 뭐죠? 개화기 첫 번째 말이 흥선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자유시 천별, 요거, 간도 천별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간도 천별은 만주에서 천별을 당했다면, 자유시는 러시아 쪽 가가지고 이제 천별을 또 당해요. 변자 쓰면 다 죽는 거죠? 그러면 정권, 요거 좀 챙겨봅시다. 요거 조선시대, 정조 거예요. 조선시대는 어떻게 되죠? 지금 임진왜란 이걸 기준으로 앞뒤가 확 바뀌죠. 전후 자 임진왜란 전에는 지금 시정상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금년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만전이라는 말 있죠. 남자는 시장에서 뭐 고생이 같은 거 깔고 그냥 점포 없이 상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포장마차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네, 남전을 피는 사람들을 네, 관리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게 있었는데 자 인질의 기준으로 확 바뀌는 거죠. 확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면 뭐 폐쇄됐다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정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시장상인이 임진왜란 전기 조선 전기에 아주 대단한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16년 정도에 개성상인들이 나왔어요.
계산 아시죠? 지금 김대중 대통령 그 남북 공동성명에 거기에 이제 개성공단 건설하고 뭐 이런 연결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 평양에 인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주에 만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 경광성이 있어요. 부산에 내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또 사성이라고 또 표현을 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네. 이거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지에 나온 애들이 되게, 네, 아주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24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 정부는 베트남 파병,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지금. 베트남 파병, 요거,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나온 문제인데, 네, 간혹 우리가 좀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한일협정, 요거, 네, 26년인가 그렇고요. 아니, 65년인가 그렇고요. 새마을운동 70년, 10월 유신 72년. 요거, 네, 박정희죠. 아, 요거 밑에 써놓고 저는, 네. 베트남 파병 64년에서, 네, 73년이네요. 한일협정 65년, 그건 맞았네요. 자, 경기상황. 24번. 1960년에서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 요거, 뭐죠? 어때? 언제? 60년에서 70년. 20년 동안. 박정희 얘기하는 거죠. 박정희 때 경제 상황이 어땠어? 라고 하는 문제예요. 18년 이래 문제네.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가입했다. OECD는, 네,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했다. 요거, 네, 여기 딱 오셨네.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다음, 경제계가 오기에는 게 요거죠. 박정희는 그래도 자랑할 만한 건 딱 요거 하나 같아. 경제. 그것도 문제가 사실은 많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해서, 네, 경제를 살렸어요. 농부들의 쌀값 확 낮춰가지고 경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이 무슨 걔네들이 뭐 동네 북이에요? 그러고서는 뭐 지들이 잘한 것처럼 그 대기업들 그거 다 국가 돈은 다 큰 건데 참 양심들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 304번, 304번 나왔네요. 304번? 네. 3자에 3자. 그러니까, 네, 이승만이죠. 25번, 가해드라마 영어로 가장 좋다는 거죠. 15년 이래 문제네요. 60년대, 그 다음 70년대, 60년대 경고하는 건 가벼운 공업이죠. 그러면, 네. 요거 조금, 여름 거 딱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예. 네. 중. 요거는 가벼웠어, 여기는. 가벼웠는데, 여기는, 네, 무거워져.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선택지 1번. 여러 국가가 자유무역. 이건 뭐 현대나 가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자유무역이 아마, 이거, 예. 볼게요. 네. 이거, 착각했네요, 제가. WTO. 이게 만들어진 해가 언제야? 뭐, 이건 줄 알았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유무역 협정.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언제 협정을 내렸나?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하나 또 챙겨주시면 되고 지금 17년 1917 이게 뭐죠? 이게 연도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97년 좀 97년일 거예요. 97년 그때 기준으로 52개국과 우리가 FTA를 체결 중에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좀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 많아졌겠죠. 자, 선택 2번. 경제협력 개발. OECD. 이건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 다음, 수출규제형 중앙. 요게 이제, 박정희가 했던 거죠. 4번.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 이게 김영삼이에요. 김영삼은, 조금 불응했다고 해야 될까. 뭐 좀 그랬습니다. 너무 하루아침에 확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무리수가 됐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5억 원.
자, 전두환 우리 거의 다 봤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네,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22년 2회. 1980년 5월 기상여행도 어쩌고저쩌고 광주, 요거는 되는 거죠. 광주 찾아서, 네, 네, 8.15, 5.18, 민주화운동 차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문제 찾아왔고요. 지금, 네, 거기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60 민주운동, 민주항쟁, 이게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23번, 다음에 설명하는 민주화운동은 20년 2회 문제. 80년대 누구죠? 박정희 대입이 군인이죠? 다 군인이죠. 그 다음에 개혁령, 아, 엄청나게 네, 빡빡빡 개혁령 시작하는 개혁령 난발하잖아요. 자, 이때 박종철 기억하셔야 되죠.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모금으로 사망했죠. 시민들은 이 사건에 관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나 더 알아들기 직선제 이거죠. 직접 뽑아야 될 대통령을 지금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 원리 이런 거 있었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국민 주권이었었어요.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거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네, 예, 얘네들은 기본이 없었던 거죠. 순서 작물이 좀 헷갈린다 그랬어요. 꼭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읽으시면 안되고 항상 예, 60 민주항쟁 이렇게 읽으셔야 지금 1월달 예, 29일 요거하고 네, 구분해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24번 미국 측의 사망으로 오른 것은 18년 2회 문제. 박종철 이분 나오셨네요. 그 다음에 네, 전두환 정부 대통령 직선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60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 네, 1.29. 지금 풀었던 문제라서 좀 쉽게 가는 겁니다. 25번 5년 단임 현행 대통령 직선제 헌법 등 직선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헌법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이게 네, 6월 민주화운동 언제 나온 문제? 이거죠. 08년 2회 문제. 23번, 다 풀었던 거는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85년 요 포인트입니다. 85년, 그러면, 박정희 대임이죠. 예, 6월 민주항쟁이죠.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죠. 네. 경제, 아까 살펴봤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노태우 정부.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예, 북방 외교, 그 다음, 남북 유엔 동시 가입. 그럼 그런 거 있어? 남북 기본 합의서 요금으로. 이게 21년 1회. 굉장히 작년 4월이니까 되게 가까운 거죠. 이게 지금 노태우 그러면 북방 외교 요거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 유엔 동시 가입 요거 챙기셔야 되고, 뭐니뭐니 해도 남북 기본 합의서 요걸 먼저 챙기셔야 돼. 이게 영순위. 다음 볼게요. 13번.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일. 통일이네. 우리의 손 통일 나왔습니다. 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협력 과정. 항상, 남과 북, 요런 말이 나옵니다. 초설 내용, 남북 기본 합의서. 요거랑 또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네. 남북 유엔 동시가. 노태우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누구지? 지금 여기, 김대중 대통령 이것과 섞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노태우가 20년 그 다음에 21년 이렇게 가깝게 연장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거 안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챙겨보죠.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새마을운동 아이고 아니죠. 이건 박정희죠. 금융실명제 요겁니다. 은행거래를 하는데 실명 실제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 3번 서울올림픽 이거 노태우죠. 선택 4번 1차 공제사업 이거 박정희죠. 자 금융실명제 반대말은 뭐 금융
거치게 되는 걸 알면 조금 더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린 거예요. 23번.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정부는 16년 이래 이제 금융실명제. 요게 가장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그래도 네 내놓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치욕스럽겠죠. IMF 아까 나왔었죠. 자, 이거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OECD 가입 살짝 헷갈리거든요. 이거 그냥 ABCD 김영삼 그 전통의 이름이 이거잖아요. 영삼이에요. 그렇게 약간 단계가 낮다. 아, 이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 서울대 나오고 엄청 뭐 그런 분인데 ABCD 약간 1, 2, 3, 4 배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알파벳 배우는 그런 느낌. 그리고 IMF. 자, 이거 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님은 네. 아, F학점입니다. 되셨나요? 암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몇 점이에요, 몇 점? 3점. 그러니까 F죠, F. 대학에서 이제 학점을 어떻게 따지냐면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00점 그러면 A. 90점 그러면 B, 80점 그러면 C,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4번, 김대중 정부, 6문제 나왔네요. 25번, 다음에서 기획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이거 다 살펴본 거라서 훅 갈게요. 여기 남북정상회담, 그러면, 네, 6.15 남북정상회담입니다. 그 다음, 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그 다음, 네, 그러면 바로 김대중에 가시면 됩니다. 지금 IMF 나왔죠. 이거, 네, 김영삼, 이 시작해서 김대중이 네. 끝내죠. 자, 정책 순서 정리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다음 내용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거 뭐 나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거 언제죠? 48년 8월 15일. 그다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 62년. 88년, 네, 6.15, 네, 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연합회 기업. 이건 다 맞네. 그 다음, 얘는 아니고. 그 다음, 중간에, 지금, 내년이 먼저. 그러면, 이거, 그냥 순서대로네요. 자. 자, 현대의 가입을 이제 좀 정리, 다시 합니다. 정리를 몇 번 하는 거 도대체. 자, 광복과 대한민국, 빨리 할게요. 대한민국 독립 관련해서 국제회의, 로얄 스포츠 모스크바 미소, 읽어보면 되죠? 특징들을 각각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의 물질 따라서 읽고, 네, 이승만, 뭐였죠? 네, 독재.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4.19, 3.15, 부정선거 기억하시면 되죠? 네, 전두환, 광주민주화. 광주민중들이 이제 그 민주화 시위한 거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기념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서 신군부라고 하는 말, 이거 반대말, 구군부죠. 이거? 네, 박정희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 잘 나오는 걸 다룹니다. 전두환, 이게 말 법타하다라고 하는 60민주 왕쟁이에요. 자, 아까 보셨죠? 박정철 돌아가시고, 네, 호언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니야, 직선제 해야 돼, 뭐, 호언하면 안 돼, 뭐. 그럼 여기고, 이때, 항복, 이런. 통일과 관련된 것, 박정희 정부, 네. 74, 남북불교 성명이죠. 727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냉전체제가 완화됐어요. 닉슨 독터리 있죠.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결국, 72년 7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러고 나서 이제 뭐 됩니까? 독재. 아, 노태우 정부, 남북기본합의서죠. 여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라든지 아니면 화해 밀라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북방위교, 유엔 동시가입, 올림픽, 서울 올림픽 개최 이런 것까지 선택지로 나왔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 이거 보험 하나는 네, 남북 공동선언, 네 여기 뭐 그러면 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햇빛 정책, 그 다음에 이산가족 부문, 그 다음 경의선 법원 공사 착공, 경제협력, 개성공단 건설하는 거죠. 이게 남북정상회담에서 뭐, 논의된 얘기들이 이제 이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죠. 그 다음에 2001년에 국제통화기금 지원금을 상환했다라고 할 것 같이. 자, 이승만을 잡아라, 요거에 관계된 것 좀 보시면, 네. 21년이 안 맞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죠. 쭉, 아까 보셨으니까 쭉, 얼굴을 보고, 눈으로 볼게요. 자, 이번에 농지개혁, 요거 나오지 않을까? 보험으로 하나, 보험으로 하나 이렇게 들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나올 것 같은 건 요거 지금. 6.25 전쟁이죠. 쭉 보세요, 쭉. 자, 쭉 보시고, 후기, 예, 독재죠. 뭐, 6.25 전쟁, 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인천성 유지였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국군 개입. 작년, 제3군하고 박정희, 오늘 한 거니까 이건 쭉, 진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총합! 경제개발 5개년계획 했었네. 한일협정 체결했네. 새마을운도 실시했네. 유신헌법 제정했네. 요게 이제, 요게 이번에 나왔던 문제죠. 요거. 21년 2회. 자,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전기에는, 네, 베트남 파병하고, 한일협정하고, 외국차원도 도입하고, 새마을운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예, 네, 예, 네, 요거, 요거. 7.4 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 요거 이제 아이고 진짜 대놓고 독재하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되죠. 후기에는 3.1 조국선언, 그 다음에 YH 징역사건, 부마 민주항쟁. 여기 민주가 있네요. 민주, 그 이름도 유명한 민주, 그 이름도 짠한 민주. 자, 이제 제 5공업. 자, 전두환 이때 뭐가 있었죠?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 그 다음에 60민주화운동이 있었죠. 네, 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뭐, 신군부, 비상계엄, 그 다음에 광주 학생 이런 말들이 나오면 광주민주화고요. 60 민주화운동은 뭐 박종철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4.14 호원, 60항쟁, 요게 지금 60민주항쟁인 거죠. 그 다음 6.25 선언. 그때 저때부터 이제 직선제가 된 거죠. 경제로 3조 호황, 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고도 성장했다. 네, 전두환은 되게 재수가 좋은 것 같아요. 노태우 정부, 네, 남북 기본 합의서, 통일 관련해서 이런 걸 하죠. 기본 합의서의 내용들을 좀 살짝 살펴보면 뭐죠? 네, 한반도 비핵화요. 그다음 화해와 불가침. 네, 교류와 협력하는 합의서, 이런 거 있네. 국방외교 하죠. 그 다음에, 남북한 위원 동시 가입하죠. 서울올림픽 개최하죠. 김영삼 정부, 네, 금융신문제, 요게 계속, 네, 할 만한 거고요. 자랑할 만한 거. 그 다음에, 뭐 IMF, 그 다음에, OECD 가입, 저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요거, 보험이네, 보험. 2000년, 5.15,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햇빛 정책, 이산가족 부문, 경의선. 요게, 거기 들어있는 내용들이고요. 노무현 정부, 네.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2007년 10월 2일날, 역시, 남북 정상들이 만납니다. 언제? 10월 2일날. 그래서, 네. 요거를, 이렇게. 10월 4일인데요? 아, 이거 없었던 걸로 합니다. 10월 4일이라고 저는 봐서 천사라고 이렇게 별명을 적어놓은 건데, 아니, 천사로 알고 있었는데. 자, 이거 없었던 겁니다. 자, 한미 FTA 체결, 노무현 대통령 때 하게 됩니다. 자, 와,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표면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표 있습니다. 이 완성된 표를 또 역시 업로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감사합니다 라고 하든 말든, 네, 그냥 저는 네, 그냥 업로드 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종강이 마지막이라서 이거 한번 연말에 한번 더 하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죠. 책거리 오늘 좀 해야 되는데 떡을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맛있는 거 사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18개, 그 다음에 7개 정도 있었나요? 2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직 사실 다 끝나지 않았어요. 좀 나오는 문제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두 번 나오는 문제까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검정고시 이번에 4월달 시험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됐다고 지금, 그냥 우기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 하는 거라서 시행착오도 좀 있고,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수업을 강의를 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거 생쇼로만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보면 좀 민망해요. 네. 꼭 나오는 문제 이제 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실 겁니다. 아 용할 뭐가 있네. 이어진 영상 좀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2021년 2회 기출문제풀이 내일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최종동기 총정리라고 이번에 새롭게 네, 정리 자료를 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더 조금 네, 아주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중 물음표에다가 느낌표잖아요. 적중할 것 같아? 뭐 있는데 적중했네? 뭐 이런 느낌표죠. 그래서 50문제만 풀자 뭐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다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제 느낌으로는 이 강의를 좀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그 응원하는 의미에서 노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뭐 미리 연습하고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실수가 있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다 이번 검정고시 시험에서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 국사에서 여러분 100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